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사는 25살 강소라라고 합니다. 18살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잘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빙 돌고 이제 토를 또 시작하는데 토도 계속하게 되고 눈을 이제 감고 있어야 제가 좀 편해요. 근데 눈을 감게 되면 검은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물체 같은 게 많이 보이고 그냥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이 많이 아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심해지고 병원에 가면 아무 증상이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집에 와서 자주 그러고 좀 여기는 언제 이사 오셨는데? 작년 7월에 이사 왔어요. 작년 7월에 이사 오셨고 그 아는 이모가 멋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쁜 기운도 많고 이래서 저한테 막 몸을 보더니 많이 털어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은 신내림도 받아야 되고 엄마 한도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근데 엄마가 많이 그리워. 그건 뭐예요? 그냥 원인을 좀 알고 싶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울었어? 아이고. 왜 울고 그러세요? 아유, 많이 힘드셨구나. 너무 시달리셨나 보다.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시달리는데 인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시달렸네. 우리 기준님. 진짜. 신랑하고도 사실은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참 잘 버텨서 살아오긴 했는데 지금 4년을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인간적인 그런 아픔이 제일 먼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서러운 게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귀신병이라는 거 이게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다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고 너무 속상하네 우리 기조가. 근데 우리 기주 집안 자체는 사실은 우리는 식가물이라 표현하지만 무기가 있는 집안이야. 우리 기조가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도 타고난 것도 기민한 거 가지고 오고 타고난 것도 맞고 근데 일단은 그런 사람이 내 직성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가가 계속 투쟁만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는 또 잡아 죽일 듯이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괜찮아지긴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게 한 번씩 탁탁 도쳐버리면 아주 물고 뜯고 이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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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림이 따로 없고 저기가 따로 없다 그래 정글이 따로 없고 근데 문제점이 오는 게 일단은 우리 기준이 처음 딱 봤을 때는 너무 영적인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내 팔자가 너무 박보간 것도 그런 가물들을 떠안고 태어나는 그런 기둥자식이다 보니까 내가 모든 업을 다 떠안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조실부모 팔자에다가 내가 또 가정이라는 운이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주라. 그래서 우리 기주가 내가 태어난 가정도 그러하지만 꾸리는 가정도 그러해. 근데 우리 기준 지금 내 새끼들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래. 거기다가 더 시달리는 거는 귀신들 혼신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겠는데 내가 일단 너무 무서워.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걸 넘어서서 두렵다 그러시거든. 내가 두려움을 느껴.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가장 옆에 신랑이라는 대주라는 존재가 알아줘야 되는 건데 알아주지를 않고
이 고통이라는 게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이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영산들이 넘나들면, 혼신들이 넘나들면 일단은 그 혼신들을 뒤따르는 그런 사자들도 있어요. 악사자들. 그런 것들도 막 자꾸 왕래를 하는 게 보이거든. 넘겨보고 비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무서움이 엄습하고 또 꿈자리도 산란할 거고 그러면서 또 애기들은 영이 또 밝을 때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의 표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집 터 자체가 이사 가야 되는 터야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통신으로서는 누가 이 터전 자체가 누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끄는 터전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온 터라고 하지만 사실대로라면 내가 진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가야 되는 터가 맞고, 왜냐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기준 더 심해졌다고. 네. 그냥 이 터 자체가 그런 턴 거고, 쉽게 말해서 그런 혼신들은 지방령이 돼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거든. 누가 그 길을 안 갈라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머물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기준한테 넘치게 되면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죽자 살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 네. 그게 진짜 큰 문제. 네. 요렇게 문제점들이 가닥이 잡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혼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본인이 지금 보니까 육친간이 부덕하고 하다 보니까 네. 본인 조상님들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네. 근데 지금 가장 원인을 주는 망자는 한 14-15살배기 정도의 여자 아기가 보여. 근데 그 본인한테는 조부모자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 일신인 거야. 근데 이 애기가 굉장히 까탈을 부리고 막 땡땡거린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고 막 트집 잡는 걸 하고 막 못마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말투 자체가 그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랑하고도 계속 투쟁이 생길 거야. 대주하고. 대주는 보이한테 너 왜 그렇게 땡땡대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 너 왜 이렇게 뭐 엄살 부리니? 뭐 너 왜 이렇게 땡땡대? 뭐 왜 투정이 많아? 이렇게 미쳐질 거란 얘기. 근데 이게 본인은 본인 인력이 아닌 거거든. 그런 존재가 본인을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애처럼 굴게 되고. 그러니까 애가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극인 거고 또 더 힘든 거고. 본인이 완전 어른, 내 멀쩡한 자아를 가지고 어른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케어해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주가 안 되는 거야. 내 자체가 지금 내 자아가 잠식을 당해가면서 어린 아이처럼 돼가고 그러면서 내가 투정이 많아지고 점점 이러면서 애가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는 그렇게 잠식하고 있는 존재들은 다 베껴서 이제 천도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하면서 같이 또 이른 시절에 조실 부모를 했다 보니까 이제 엄마 망자, 모친 망자도 같이 갈라서 보내드릴 거고. 근데 모친이 이게 자살이라기에는 있지 뭔가 죽음도 서면치 않기도 해. 근데 본인은 어쨌든 원망이 더 많을 거고 그런 마음도 풀어야 돼. 본인이 인간의 한이 너무 많아. 애기가 지금 나이가 25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 보시니까 애기가 인간의 한이 너무 많다니까. 이거는 귀신만 한이 아니고 혼신만 한이 아니다. 그런 것도 본인은 이번에 다 풀고 녹여내야 돼. 내 인간 한도 다 토해내고 내가 그동안 서러웠던 거 이런 것도 다 쏟아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다 길 갈라서 본인 영향 줬던 그 애기하고 여자 애기하고 다 이제 갈라서 보내드릴 거야. 근데 신랑 집안에 있잖아. 신랑이 성씨가 김씨? 네. 신랑이 보니까 집안에 이 신랑도 많은 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본인하고 가물끼리 같은 기운끼리 만난 거겠지만 신랑 집안에는 문제가 되는 게 신랑이 한 번씩 이게 포악성이 나올 거야. 네, 왜냐면 신랑한테 왕래라는 게 지한테 삼촌이거든. 삼촌 하나 돌아가신 분이 계셔. 30대 정도에. 그래서 둘이서 같이 내가 귀문이 탁 맞닥뜨려가지고 여기도 실리고 여기도 실려버리면은 눈이 탁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좀 몹쓸 놈인 거거든. 신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자기 인력 아니거든 신랑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같이 영상들을 다 풀어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여기에 귀신들이나 혼신들 지방령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죠? 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끊으면은 누가 길을 갈라주지 않으면은 떠나지는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런 혼신이 머물면 또 그런 음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자꾸 다른 혼신들을 끌어당겨, 자석처럼. 그래서 자꾸 뭐가 막 들락거리기가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서 그나마 좀 이사를 당장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잠재워 놓고 내가 그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간략하게 해줄 거예요. 대기 한 통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구조도, 이 매트리스 구조도 바꿔야 되거든? 네. 방향을 보고 잡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머리맡에다가 이제 본인같이 영매체질이라 그래, 우리는 편한 말로. 네. 사람들 머리맡에 창이나 있고 문이나 있고 이러면 안 좋아. 네. 들락거리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 머리맡을 이쪽으로 두든지 방향을 체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딴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가 좀 가장 머무는 곳인 것 같아. 네, 애기들도 많이 봤지. 네. 애기들도 이 방은 참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여기를 일단 내가 문지방이랑 해가지고 귀퉁이랑 내귀퉁이랑 해서 한번 쳐내줄 거니까. 네. 이쪽을 내가 다 쳐내고 이쪽도. 이건 날 등면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머물고 있던 장소가 저 방이어가지고 그거 한번 쳐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내고 났으니까 일단은 당구가 지내는데 이상 없게끔 해놓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제발 요번 솔루션 끝나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이사를 빨리 계획해줬으면 좋겠어. 네. 정말로. 네. 귀신 혼신들이 들락거리기 너무 좋은 체질을 타고났고, 그런 거 우리 이제 가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물이 자꾸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 살고 있는 집 터도, 쉽게 말하면 귀신 터에다가 또 부부지간의 투쟁을 일으키고 가정 화합을 깨는 그런 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저런 방에서 더 그런 혼신들을 보는 것도 심해졌던 것 같고,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솔루션을 진행을 해갖고 그런 어떤 몸에 귀신들이 들락거리고 있던 혼신들 존재를 다 찾아서 명명백백 밝혀가지고 보내드리고 길 갈라드리고, 그 다음에 사자고도 잘 풀어드려갖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무서움을 탄다든지 그런 어떤 검은 형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좀 넘나들지 않게끔 체질을 좀 교정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작업까지 해주면 훨씬 괜찮아지고 그런 부부지간 사이나 가정에서도 훨씬 화합을 이룰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저는 이제 가닥을 잡아놓고 이제 솔루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 핏덩이 같은 다 딸을 두고 다 떠나간 모친 망자씨가 틀어서는구나. 우리 다 안땅 기주가 이렇게 소가지가 다 화로 가득 차고, 모친 망자씨가 다 약을 먹었는지 소가지가 다 울렁거리고,
우리 기주가 속이 그렇게 울렁거리고 토악질이 나고 메스껍고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오늘은 모친망제 울령씨 다 걷어보자는 정성이다 풀어보자는 정성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 형제 일신이란다 여자이 다 하나가 들어를 선다 고모란다 고모망제 훈령씨가 아주 어린 10살 백이다 애기가 왕래를 하고 가정이 모질어서 흔하다 부모 품 안에 제대로 다 안겨보지도 못했단다 가정 환경이 모질고 맞고 밥도 잘 못 얻어 먹고 못 입어보고 오늘 다 이렇게 영실들 우리 기주가 있던 다 그런 현상들 뻗치던 현상들 걷어보자고 드리는 정성이니 아 영체 감흥의 만 영실들 받아서 잘 들어와서 좌정하신단다 시 신의 청대시야 네. 오늘은 나 영실 감흥이면 상상 감흥 아니겠냐 네. 그냥 오늘 김신하 가정의 강신한 땅 아니겠냐 네. 우리 한 땅 기주가 다 그동안 얼마나 다 영실들이 넘나들고 영산들이 다 넘나들고 귀신 몸뚱아리가 돼서 하루한 날이 편한 날이 없고 타는 담다리가 편한 날이 없고 오늘은 우리 기주 답답증 주고 불안증 주고 어? 무서움 주고 자꾸 그렇게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런 망자가 느꼈던 마음을 똑같이 표식을 받는 거다 우리 기주가 그래서 혼신들이 그렇게 들락거리기가 편한 그런 몸이고 자리 잡기가 편한 몸이라는 말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있던 존재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들어봤다 그러지 우리 기주한테 치던 아버지 형제지간 중에서 고모 어릴 때 가셨다는 고모 들어봤다 그러지? 그 고모가 어릴 때 한 10살 백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애기가 가정사가 불우했고 친할아버지 자에 오늘 들어서 보니까 조상 내력이 다 들어섰는데 친할아버지 자에도 보니까 친할머니 지금 계신 분 말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서 아버지 형제지간으로도 배다르다 하는 자손이 있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 고모라는 망제 홀룡씨가 애기긴 하지만 10살 백이가 집에서 옛날에 구박받고 입을 것도 제대로 양껏 못 입어보고 밥도 잘 안 넘겨줘서 넘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서럽게 방 안에 가둬져서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 우리 기주가 그 표식을 똑같이 받으니 캄캄한 방 속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기준 못한다 그지 아주 그리고 불만 꺼져도 무서워 죽겠다 그 망자가 실려오니까 울음만 나고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그냥 애기라고 한이 없겠냐 애기 혼신이 이렇게 한이 지고 원이 져서 부모덕이 없는 거를 알겠냐 애기가 그래서 오늘 몸에 흔적을 주던 그런 혼신들을 다 밝혀내고 이따가 이제 내 맛이 몸에 실어서 다 한 풀어주고 원 풀어주고 그렇게 한번 풀어서 이 집안의 조상감을 제쳐본댄다 쉐 내가 여기 금원산의 산신 할머니니라 이 굿당 있는 노량에 여기 산 말이다 여기 산의 주인 할머니야 아가가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70, 80 먹은 노인네 마냥 한이 많느냐 원이 많고 한이 많고 못해본 게 많아서 한이고 남들은 너와 이쁘게 내 나이 때 놀러도 가고 댕겨도 가고 입고 싶은 것도 다 입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는데 우리 아가는 내가 무슨 업이 그렇게 많고 죄가 많냐 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나 그래도 새끼 한번 잘 어떻게 해보겠다고 요것이 이렇게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고 가정 지키고 그러려고 하니 입이 보인다 오늘 여기 산할머니도 잘 받아서 오늘 영실 감흥에서 안에 들어와서 자당하신단다지
지금 한 거는 네. 이제 굿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 네. 어떤 분들이 우리 기주한테 네. 문제를 주셨었는지 본인이 겪던 증상들 아까 착 일러주시잖아. 네. 그게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그런 영향을 받던 건지를 밝혀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게끔 땡겨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진행될 절차는 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실어서 네. 다 풀어드릴 거야. 한 풀어드리고 원 풀어드리고 네. 그래야지 이제 머물지 않으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 기주한테 안 머물러. 그래서 엄마도 잘 길 가라 보내드리고 아까 네. 그 여자아이 네. 그리고 이제 남편 쪽에서 영향 주는 거 딱 하나 자꾸 부부지간에 투쟁 놓고 본인 머리 아프게 만들고 그 저기 뭐야 객사하신 분이거든 그 삼촌 네. 그렇게 해서 잘 풀어서 보내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 망자가 움직일 때는 저승 사자들이 따라다녀 네. 또 사자도 바깥에서 좀 사자를 좀 달래주고 풀어드릴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벗고 들어오시는 거거든 네. 사자 풀어드리고 안에 모셔갖고 다 실어서 이제 풀어드릴 거야. 그래서 지금 네. 이 과정은 본인에게 어떤 분이 왕래하시는지 우리가 구판을 버리고자 하니 네. 이제 시작해서 이제 알려주고 일러주고 네. 이제 들려주고 이제 훑어내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네. 저기 하면 돼. 군웅 할아버지들 아니 갔냐? 이 가정에 넘나들 널 영실 군웅들 내 문화 가자고도 이 정상 아니더냐? 우리 안땅 기주 흐린 정기 주고 혼야다 장녀 차녀자 손들이 다 자꾸 시커먼 거 보게 만들고 혼야다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비번간 편안하게 만들지 않던 자손들 혼야 이 군웅씨들 사제 군웅들 넘겨갈 때 오늘 사제 삼촌 군웅 할아버지들 하이바스 넘겨가면 된다라 쇠. 아니가냐? 이제 사대만 벌지 사대. 너무 잘되다 사자꾼 아니가냐? 우리 애기들이 사자들이 너무 잘되니 애기를 편하지가 않고 기주가 비몽관이 편안하지가 않으니 오늘이 사자 삼성 잘못하고 넘겨와서 난초 상대 사자고도 풀어서 넘겨와서 오늘 사자 삼성인데 잘못하고 넘겨와 쉐. 오늘 사제 삼손님들 잘 받아가시니 오늘 조상 꾸농 아니갔냐? 오늘 사제 삼손 사자꾼 잘 벗겨내서 사자꾼에 매여서 못 받아먹고 못 받아 있던 조상님들 아니갔냐? 오늘 이렇게 말은 나 꾸농이지만 이 소소한 정성이라도 잘 받으셔서 조상 꾸농님들 영실 꾸농님들 잘 받들어내는데 아니 속이 메스껍냐? 아니 내 엄마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손대 맞아 손대. 자살구에 사자구에 배워가지고 아주 삭슨이 편하지가 않구나 모친 망자 울력씨가. 엄마가 약 먹고 술김에 먹어가지고
정시야 너무 혼미하고 네. 우리 딸이 그래서 어지러지라고 네. 나는 우리 딸이 불쌍해서 막 뒤에 막 서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 피똥이 같은 거 누구 내가 가서 아유 피똥이 같은 거 누구 내가 아유 너도 그 모든 사막을 견디고 사는데 엄마가 어른 다지 못했고 엄마 나도 엄마 나 살기 싫어 엄마가 자살하고 그런다 보니까 또 새끼 놓고 간거에 대해서도 죄를 묻고 악사다가 붙어가지고 아주 사자구멍에 다 메어가지고 이렇게 편치가 않고 사실 두들겨 맞고 지내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삭신이 편하지가 않고 다리뭉댕이도 치다리뭉댕이 아닌 것 같고 오늘 안에서 이제 엄마 이제 깨끗한 옷 입혀들어서 안으로 모실 거야. 그럼 이제 엄마 만나가지고 네. 하고 싶었던 말도 다 하고 네. 한도 풀고 하는데 네. 엄마가 지금 사자에서 놔주지를 않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사자 풀어드리고 네. 사자 달래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옷 입혀드린 거야. 네.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엄마 만나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네. 쉬. 풀었거든. 네. 이제 막 시커먼 거 보이고 네. 막 저기 하는 거 네. 사라질 거야. 그 자꾸 사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짜증나니? 왜 짜증이 날까? 응? 아가 왜 짜증이 나? 아가 말을 해줘야지. 응? 네? 왜 짜증이 나? 아 짜증나요 그냥 다. 짜증나? 아 그냥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 네. 아가 불쌍해서 그래. 안 돼서 아가. 원래 이렇게 한번 해고. 애기 불쌍해서 이쁜 꽃가루 태운 거야. 잠깐. 아 저기 가서 뛰나 어디? 저기 밖을 한번 뛰어 뛰고 그래 그럼 뛰고 응. 갖고 가야지 옷 갖고 가야지 애기 응. 옷 그대로 가지고 응. 가야지 그럼 한번 뛰자 추워? 네. 춥지? 안 춥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앉아봐요. 아이고 말도 잘 듣고. 이 옷을 입어야 이제 안 추워요. 응? 이제 안 춥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이쁘네. 꽃가옷이네. 누가 왔어? 누가 와서 이걸 이렇게 실렁해? 엄마. 어? 엄마를 왜 찾아 여기서? 엄마. 친엄마? 어. 친엄마가 왜? 응? 딸이 안 되고 피똥이 같은 딸 놔두고 갔다고 머무시면 안 돼.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머물니까 자꾸 딸이 이렇게 죽고 싶잖아. 응?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엄마가 살아생전에 신기가 많아가지고. 어? 무당이 됐어도 됐어야 됐고 근데 왜 안 했는데? 아, 더 뛸래 더 뛰어야 되겠어? 어. 그럼 엄마 신줄 오늘 다 풀어봐요 한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들고 응,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요 엄마 다 풀어봐요 오늘
응? 팔이 애기. 아프지? 애기? 어. 아가? 아가. 여자아가? 어. 여자아가? 우리 여자아가는 또 왜? 오늘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 애기가 이렇게 까탈스럽고, 응? 뭐가 그렇게 못마땅할까? 응? 아가. 아가, 응. 아, 안 간대, 아기. 안 갈 거야? 어, 안 가. 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응,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오늘. 응. 해봐. 아, 저기 산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잡아가. 응? 그럼 수비들도 있고, 영산들도 있고, 잡아가서 안 돼. 아, 짜증나. 왜 짜증이 나? 아, 다 집어 던지고 싶어. 왜 그럴까? 몰라, 짜증나. 이유가 있잖아. 갈 거야? 어, 안 갈 거야. 왜 안 갈 건데? 근데 어르고 달래봤는데 안 간다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화가 나시는데? 어, 안 가. 안 가? 어. 그럼 안 되지. 누군데? 응? 애기. 애기 아니잖아. 어디서 애기인 척 그래? 어? 너 누구야? 어디서 왔을까? 우리 강씨에서 왔을까? 엄마 성씨가 뭐야? 임씨. 임씨에서 왔구나. 응? 이모야? 응? 몰라. 몰라? 네가 누군지 모르지. 나는 다 알아. 응? 이모지. 응? 니네 외가 임씨 집안이 신줄이 뻗쳐가지고, 응? 누구 하나 신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명기가 돼갖고 말이야. 응? 어떻게 조카 무당 만들 거야? 누워봐. 머리 이쪽으로 해서 누워봐. 안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지금? 응? 아 이게 뭐야 지금? 어? 그럼 살아생전에 무당을 하든가. 응? 조카를 무당 만들 생각도 아니고 이모가 말이에요. 어른이 돼서 그러시면 되겠어? 무당이 되고 싶으면 살았을 때 하셨어야지. 응? 어? 지금 망자 아니야 망자. 이모가 지금 귀신이에요 귀신. 응? 어? 살아 계실 때 하셨어야지 그러면. 왜 이제 와가지고 어? 무당이 하고 싶다고 이제 와서 죽은 다음에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응? 어? 어때요? 응? 네? 무당을 해야 되겠어요 계속? 아 이모야 이모거든? 네 엄마 형제 네 니네 엄마 집안이 신줄이 말도 못하게 쓰인 집안이야 엄마도 신기를 못 풀어가지고 그런 서방 만나고 응?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이렇게 가신 거지 근데 이모도 지금 보니까 이 양반도 자기 목숨 자기가 끊었어 네 외가가 다 자살이야 자살 자살바람 네 응? 그니까 소가지가 막 울렁거리고 오바이트 쏠리고 본인이 사주를 봤을 때는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는 네. 무당으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조상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거든 네. 근데 지금 본인한테 이런 양반이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쪽으로 네. 이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천도를 시켜서 다 보내드릴 거고 네. 그래야지 본인도 그런 쪽으로 마음이 안 가고 안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머물고 있던 거거든 네. 다 찢어나와서 이제는 분리를 좀 일시적으로 시켜놓고 네. 이제 이거를 내가 치러가지고 이제 다 해소를 해서 풀어드리고 이제 보내드릴 거야 네.
오늘 일단 앞에 걸리는 건 벗겨냈거든. 여기 인사 좀 해요, 세 번. 그거 들고 절 세 번 하면 돼. 이제 본인 몸에 계셨던 분들, 방금 다 튀어나왔던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모셔서 한 분 한 분 몸에 실어가지고 저기를 풀어드릴 거거든. 무당해. 나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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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아. 같이 가. 가. 안 가. 그러면 나 모셔줘. 나 신 맞아. 맞춰보세요. 짜증나. 나는 못 가겠어.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얘랑 같이 있어야 돼. 얘 못 살아. 못 살아 얘. 안 살고 싶어서. 이제 잘 살 거예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자신 있어? 자신 없어. 거봐. 우리 집이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이런 거야. 응? 어. 얘는 엄마도 그렇고 다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우리 아빠가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근데 나도 이런 거 이쁜 거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랑 같이 놀래 이따가. 같이 놀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놀아봐요.
엄마다. 엄마. 아. 왜 나를 못봤어. 엄마. 엄마. 아유. 아유 엄마. 엄마 미안해. 이 아버지가 너무 모질어가지고. 돈도 없고 너무 키울 자신도 없고 엄마 나도 가슴이 너무 아파 진짜 엄마 이게 눈에 밟혀가지고 엄마가 갈 수가 없다 내 딸 이렇게 아플 줄 몰랐지 내가 눈에 밟혀서 그랬지 엄마 그래서 나한테 안 갔어? 응? 왜 자꾸 밟혀 그래서 못 가겠어 엄마 엄마 하지 마 못 가겠어 엄마가 엄마가 못 가겠어 아니 아플 줄 진짜 몰랐어 엄마 정말 몰랐어 엄마가 네 뒤에 있는데 네가 아프도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제 갈게 엄마 갈 거야? 갈게 네가 이제 잘 산다고 해야지 엄마가 마음놓고 엄마가 가야지 네가 괜찮아 네가 안 아파 엄마가 가야 나 잘 살게 진짜 약속해 엄마랑 걱정 안 시킬게 엄마 이제 길 갈라서 좋은 데 보내드릴 거야 네 처음 왜 있었던 거 있는가 봐 지금 있어요 머리 아파 지금 내가 싹 닦아줄게 네가 본인이 있다가 직접 한번 네. 엄마 좋은 데 보내준다 생각하고 네. 탁 털어내야 돼 네. 엄마가 애착을 쉽게 못 버려 아이씨 술 가지고 와 어? 너나 몰라? 내가 네 서방한테 실려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응? 네 머리채 잡고 응? 돈이 다시 오면 내겠어요? 술 처먹고 네 싸우다가 기집애 때문에 그 꼴랑 저거 한 병 쓰고 가라고? 네, 소주 한 병 더 드릴게 그래 한번 가보자 씨발 가라는데 가야지 뭐 씨. 아주 성도의 보통이 아니다 이 양반이 니네 서방에 술 먹으면은 눈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 왜? 니네 신랑한테 삼촌이라고 어. 니네 신랑 집안이 대대로 핏줄이 그렇다 보니까 깡패들이고 다 닦아냈으니까 네. 이제 표식 받는 거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할 거 네. 엄마 다 털어가지고 풀어서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네. 내가 길 갈라서 보내드릴 거야 네. 어때? 괜찮아졌어? 어. 한번 불화장 쳐줄 테니까 화장 네. 한번 쳐줄 테니까 이제 싹 괜찮아질 거야. 됐어. 다 털어낸 거야 이제.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가벼워졌어? 네. 됐어 이제. 그 다음에 네. 이건 내가 해주고 싶어 갖고 엄마 길 한번 갈라드릴 거야. 네.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길 갈라주면 네. 마음속으로 엄마 좋은 데 가세요. 극락 가세요. 이렇게 하고 빌면 돼. 네.
마시오 한도 풀고 가시오 저 성경연화대로 극락왕생하시오 나무 하이미다부 나무 하이미다부 아 마녀 조상님들 망제 홀령시들 사자 일찍 사자 사자나 동방 사자나 동방 월찍 사자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일단 우선은 사례자분 자체가 영매 체질로 이제 귀신들이 들락거리기가 좋은 체질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왕래를 하셨던 분이 이제 모친 분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여자아이 고모라고 이제 밝혀지셨는데 고모자라고 이 아기 때 가신 고모님 10살 배기 정도 이분이 자꾸 왕래를 하시다 보니까 이 사례자분이 컴컴한데도 막 무섭게 되고 불안 증세를 호소를 하게 되고 뭐 무서움 뭐 이런 것들에 떨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표식을 받으면서 몸에 한기도 들게 되고 이제 요런 상태로 진단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 이제 집안에서 들어오셨던 이제 남편한테 삼촌자로 이제 오셨던 망자씨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굳은 일을 하시다가 머리를 좀 심하게 다쳐갖고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 조상가물이다 보니까 신랑분 집안도 영향을 받으면서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걸 호소하던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많이 실려다니던 그 고모자의 여자 애기분이 이제 자기가 산에 이렇게 막 무덤 같지도 않게 이렇게 묻혀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이제 그곳이다 자꾸 표식을 주면서 끌고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야산 같은 데에 그런 식으로 버려지듯이 묻혔다 이제 그런 흔적을 줬던 거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일단은 제일 그 메스꺼움과 울렁거림 이런 것들을 호소하던 거는 이제 모친 망자씨 때문이었는데 그 술을 드신 상태에서 농약을 드시고 또 목을 매달고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그런 표식을 그대로 받아서 뭐 메스꺼움, 울렁거림, 구토 증세 이런 걸 호소를 했었는데 지금도 다 분리를 해내서 이제 실어서 해원을 시켜드리고 한을 풀어드리고 하니까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길도 갈라드렸고 이제 머물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사례자분이 그런 표식을 받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또 이제 가물 있는 분들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체질인 거라서 영매 체질 우리가 왜 어디가 약한 체질 이런 것처럼 영매 체질도 체질이라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두고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가면 차츰 이제 좋아질 겁니다. 개운하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그냥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걱정 없이 그냥 거기서는 거기서라도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빌었어요. 솔로성 하게 돼서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이제 가벼워지고 그냥 되게 너무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이 계기로 이제 나쁜 생각 안 하고 이제 저도 열심히 살아서 그냥 이제 웃고 살고 싶어요.